5,000원. 5,000원짜리 없던 감성. 어떻게 하는 거지? 부품이 한 개가 없는데요? 두 개가? 그래요? 어, 이거 좀 잠깐만 해주고 있어봐요. 클립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세 개 넣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 아, 따단. 세 개라니. 아니 왜 이렇게 두 개로 해놓지? 아, 세 개 써 있네. 네, 세 개. 내가 몰랐네. 세 개라니. 물 한 잔 마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거 얼음 왜 뭐지? 어, 왜 이렇게 길어? 원래 이거 달팽이 기사단에선 볼 수 없는 갬성 아닌가요? 맞아요. 캠리님 오신 거 특별대우. 아 진짜 거의 특별대우. 진짜 특별대우. 뭐예요? 박스? 아 이거요? 10kg 된 거? 이거 뭐지? 장샷. 오. 오. 사고. 역시 달팽이 기사 단장님. 아까워. 어? 배터리랑 에너자이저랑 충돌 이런. 어? 잃어버릴까봐 너무 높게 준 건가? 어? 근데 계속 못 찾았어. 이따가 딱 어차피 매달을 거니까 그때 보이겠지. 오! 징그러운데? 심해. 첫 마디가 징그러워. 아니, 심해에 사는 그 미지의 생물들 있잖아요. 아까 가운데쯤에 뭐 빠졌는데 요거 하나 뽑고. 예쁘다고요? 어, 예쁘대. 내 눈에 무슨 심해 생물 그 초록 아귀 알아요? 초록 아귀. 아, 갑자기 스펀지 같은 거. 네, 갑자기 호러물. 그 막 심해 같은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네. 음향 지원이 되네요. 잘 썰리는 거. 어, 그러네.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너무 길게 써나? 막 썰어도 돼요. 길게 쓰면 길게 먹으면 되죠. 오, 잘 썰었네. 왜? 엄마도 같이 썰는 거 아니에요? 아, 여보세요. 무리수. 이 양파 어떻게 해요? 채 써는 거? 채 써는 거로? 네, 볶을 거여서. 볶을 거니까 어차피 작아도 돼가지고 막 썰어도 돼요. 알았어요. 저는 보통 할 때 그냥 반 자르고 그 반을 이렇게 두 개 엎어놓고 딱 갖추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냥 뜯어서 던져놓고 맨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에 한 번에. 그걸 몰랐네. 오, 예쁘다. 약간 마계에 서식하고 있는 풀 같지 않아요? 역시 상상력. 이거를 이 냄새 나는 양파를 텐트 있는 데다 놓으면 벌레들의 침입을 막을 수도. 오. 있지 않을까? 사실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근데 왠지 그럴듯 하지 않아요? 아니, 흡혈기 막을 수 있잖아요. 마늘 아니에요? 마늘 양파 친구 아니에요? 기존식 써있던데. 어, 뭔가 본격적으로 나서시는데? 이거 하나 잘게 하는 거 막 한번 할까요? 안 도지 이렇게? 막 이상과 현실 터져가지고. 슉슉은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슉슉 슉슉
일단 입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걸로. 아 진짜. 이거 나. 딴딴 따라란.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혹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래?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분도 달팽이라는 거 잊은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이게 도끼가 가운데, 몸 가운데 오는 거는 진짜 양손 도끼 큰 걸로 하는 거고, 이게 한 손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어깨 라인 있죠, 어깨 라인. 어깨 라인으로 있는 게 편하게 잘 돼요. 그리고 다리 조심하세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할 땐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고급 주식을. 어깨 라인. 어깨 라인. 그리고 다리 조심하고. 특히 무릎이요. 그리고 여기 세게 잡아야 돼요. 여기? 예. 네. 아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회전력. 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 상태 되면은, 이렇게 다 이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하바로 가. 처음에 실패해도 되니까 일단 가볍게 해봐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니요 거의 크기 말이야. 험난하다 그쵸?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깨 아니 몸을 들지 마요. 아 그래? 네. 이렇게? 자,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네. 더 밑으로 이렇게 지금 봐봐요. 회전 반경이 이미 이거를 그냥 치고 갈 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쭉 가게. 이렇게. 이렇게. 오! 아니요? 봤는데. 오! 됐다! 오! 확인했어. 근데 왜 거기가 찢어졌어요? 오! 좀 특이한 데가 찢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부서지긴 했네요. 발로 한번 이제 다시 들어서 내려쳐요. 오! 살짝 화난 것 같은데? 해야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네, 됐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오! 와우. 오, 좋아, 좋아. 강해졌어. 오, 좋아, 좋아. 없어요. 아, 나 있으니까 내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게 좀 더 화력이 좋으니까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 카메라만 끄면 갑자기 잘해요? 카메라 울렁증 있나 봐요. 오케이. 방금 뭐 한 거예요? 봤어요? 알겠습니다. 허세 허세. 아 장작 불 피우는 거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폈죠 이거 불? 그러게요. 저번에 그 사막편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조명도 켜야겠다. 오, 버터 바로 넣네, 그냥. 잘 찍히고 있어, 손잡이. 매워. 형 연기는 내 쪽으로 오더라. 카메라 각도 좀 봐줘요. 지금 딱이에요. 그리고 텐트도 나오고. 텐트? 네. 아, 텐트 나온다는 줄 알고. 저. 그리고 제가 치즈 투입이라고 하면 치즈 그거 모짜렐라 치즈 다 버주면 돼요? 체다 치즈 저거 낱개 포장이라서 미리 까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 엄청 시키고 있어. 지금 오늘 와서 모든 종류의 일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텐트 치기부터 힘쓰는 거 다 했고 요리 다 했고 집 옮기기 모짜렐라 주세요. 오 이거 뭐야. 오 가자 되는데. 자 투입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랭이 치즈, 체다 치즈 주세요. 몇 개 넣어요? 다. 치즈 두 장씩. 치즈 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양파 있는데 여기 쓰레기 넣어. 네. 와 이거 진짜 불타는 치즈 제대로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대박이다.
여기서 뒤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 나 근데 장갑 냅두고 왜 맨손?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감동. 그 왼손. 다 했는데 이 생각에. 이 소고기죠? 한돈이요. 어떤 거? 돼지고기요? 네. 장갑 안 낀 손으로 하고 있었어. 진짜. 아, 이거 이쪽으로 껴도 되겠구나. 그쪽으로 하다가 이제 각도 바꿔야 될 때 내가 받아가지고 또 하면 되겠네. 네. 일단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내가 양파를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선 또 다시 볶을 거예요. 그러면 끝. 그죠? 지금 흘리는 거 반이잖아요, 원래. 와, 도마 좋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뭡니까? 그럼 먹어도 돼요. 양파구이, 지파구이. 네. 오늘도 달팽이식 야매 요리. 네. 와. 어때요, 냄새? 아. 장난 아니야? 치즈 냄새 좋습니다. 치즈 냄새? 바게트 빵 냄새도 나고. 사실 규칙은 없어서 네. 막 하시면 돼요. 아, 나 이걸로 해도 되겠구나. 고기를 올리고 수부위 양념 그냥 이렇게 바로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로 푸면 되겠는데요? 어, 그게 더 잘 되겠다. 아, 그럼 얘는 그냥 치즈용으로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새로운 방법에 치즈만, 네, 치즈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뭐, 좀 진짜 아시네요. 요리를. 아, 양파 괜찮다. 나 치즈 맛있다. 아, 나도 진짜? 근데 치즈부터 할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이 벌레들. 벌레. 이 두 명을 좀 떨어뜨려 봐야겠다.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 아우. 아, 왜 치시지? 어? 이렇게 하면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섯 개잖아요. 네. 아, 나 이거 네 개로 그러니까,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건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잡아요?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고요? 아니. 아니에요. 저 한 장씩 주세요. 나 한 장 이렇게 주세요. 네, 맞아요. 이거 맨 밑에다. 아유. 와, 빠르다. 우리 동네. 챙겨가는 거 봐. 챙겨가는 거 어떻게 야물떡지게 챙겨가시네. 벌써 와. 지금 한 3배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나 죽어가고 있는데 저 죽었어요 이제 좀 나 쯔비스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 죽으면 안녕히 계세요 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우리 동맹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캠린의 직업은 심리 상담사이다 나는 미술 치료 체험에서 그녀를 알게 되었다 나 죽어가고 있는데 와 진짜 빠르다 왜 이러지 비슷한 느낌으로 될 수 있는데 열량은 맞아요. 파인애플도 그렇고 망고도 조금 오, 맞다. 단백질 같은 것도 맛있어요. 결국엔 우리는 또 앞에 앉아서 먹을 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배부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음식 취향이 비슷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명예로운 달팽이임이 확실하다. 잘했다. 깊어가는 여름밤. 한동안 계속됐던 열대야를 잊게 해주는 서늘한 산바람과 따뜻한 모닥불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